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띠 분들의 출생월별 사회환경 매달달에 태어난 사람이 뱀띠가 그 매달달에 태어난 남으로서 자기 사회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갈 겁니다. 먼저 뱀띠 캐릭터 용모가 단정하고 학문 및 일의 뜻을 두면 극복하며 명성을 얻고 출시한다. 독한 감기가 있어 반드시 이뤄내는 성정이 있다. 독한 감기가 있습니다. 언변이 청산유수와 같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명주다. 마음속에는 큰 욕망과 정의가 도사리고 있다. 솔직 담백한 성정이다. 재물과는 인연이 좋다. 천복 재복이 풍만하다. 천복 재복 풍만. 이것은 이제 뱀띠의 어떤 그 깊이 들어가면 그런 코드가 있어요. 냉정 집념이 강하다. 뱀띠는 여름의 시작이에요. 계절로는 화를 나타냅니다. 오행으로는 색깔로는 햄붉음 남동쪽을 얘기를 해요. 금나라의 시작 금 쇠 할 때 금입니다. 명랑 발산 인기 이성적 이런 코드를 갖고 있는 뱀띠 분들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뱀띠에 대해서 월별 운세 월별로 그 역학관계를 풀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참고할 게 있습니다. 1분 뱀띠가 이 자리에 있어요. 뱀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뱀띠는 말띠하고 양띠하고 같이 여름을 나타냅니다. 화를 나타내요. 크게 그러면서 여름 화 남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이 원숭이띠 닭띠 개띠는 가을을 나타내고 금을 나타내고 오행으로는 그리고 서쪽 방위를 나타냅니다. 돼지띠하고 쥐띠하고 소띠는 겨울을 나타내고 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북쪽 북쪽 방위를 나타내요. 호랭이띠 토끼띠 용띠는 봄을 나타내고 목을 나타내고 그리고 동방을 나타냅니다. 아까 뱀띠 양띠 말띠 여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목화 금수예요. 이 계절적인 어떤 서로의 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사람은 학연, 지연, 혈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케미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뱀띠가 있죠. 색깔 보시죠. 닭띠가 있죠. 소띠가 있어요. 닭띠를 중심으로 뱀띠, 닭띠, 소띠는 운동성이 금의 운동성을 추구하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띠, 돼지띠, 양띠는 운동성이 목의 운동성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금의 운동성의 중심에는 닭이 있고 목의 운동성의 중심에는 토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목의 운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쥐띠와 원숭이띠하고 용띠는 수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띠, 말띠, 호랑이띠는 화의 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의 운동성을 중심으로 일어나, 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화의 운동성은 말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운동성이 있어요. 이 방금 얘기한 운동성은 어떤 사회적 함의, 이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합이 4개,
목화금수. 또 계절적으로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서도 목화금수 외에 기본 운동성이에요. 이런 4개의 그룹이 있어요. 4개의 그룹. 그룹이 가면서 서로 엮어지고 찢어지고 낡아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한 운동성들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뱀띠가 호랑이 달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아까 사회라 그랬죠. 사회가 이루어지느냐. 자, 그런데 보시죠.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는 연, 월, 일, 시로 돼 있단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 기둥, 네 기둥에 사주 팔자, 아니, 팔자, 여덟 자,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A, B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만세력 보면은 자기가 따다다닥 치잖아요. 그러면은 만세, 요즘 어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년월일을 치면은 이렇게 사주가 딱 구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몇일날 태어났다 하는 우쪽에 있는 글씨가 사주에서는 자기를 나타내요. 근데 여기는 아래쪽 글씨는 배우자 자리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여기는 자식 미래, 여기는 부모 형제, 여기는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여기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나지만 그 모두는 남이겠죠. 일곱 글자가 모두가 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본인입니다. 이렇게가 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입니다. 이건 남이 되겠죠. 자, 이건 전부 다 또 본인이에요. 이런 역학 구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 연호를 보면은 이것은 연은 조상국가회의라고 써놨는데 좀 먼 거 심리적으로 또 큰 일. 월은 부모 형제도 되면서 사회도 되면서 가까운 사회 심리적으로도 좀 살아가는 일. 현실적인 거.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렇게 이루면서 이것은 이 사람의 사회란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사회예요. 이 사람의 사회가 뱀띠가 호랑이 달, 토끼 달, 용 달, 뱀 달, 말 달 이렇게 어느 달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역학관계가 다르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학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환경을 얘기한다. 자, 이 이제 뱀띠가 호랑이 달에 태어났어요. 그럼 생일은 여기 생일이니까 이거 본인이죠. 이 부분은 본인의 사회적 환경이 되겠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내가 소띠다 소달에 태어났다 하냐 그러면 쫙 마지막에 있으니까 어이구 다 지나가고 나 소달만 볼래 하고 거기 보면은 꿈에 30초도 안 돼. 여기서 다 설명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서는 아 아셨죠 이거죠 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거기는 그냥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이런 관계인데, 자, 그러면은 자기가 저번에 한번 이런 거 비슷한 게 올려놨더만은, 양력 2월 달, 음력 1월생이, 여기 이제, 인월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태어난 사람 여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딱 쳐보고 해야 됩니다. 사주는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음력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주 천체의 별자리 운동성이란 말입니다. 이 학문이 서양의 그 점성학, 그 별자리 점성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풀이가 좀 다르게 갈 뿐이지 결국엔 같아. 공부를 해보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맨 처음에는 음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주의 별자리 운동 속은 태양도 별이죠.
여기 들어있죠. 음력은 달이죠. 여기에 들어있죠. 이 전체적인 다 운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우주 천체 별자리의 운동성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음력 양력을 가지고 보냐 그러면은 이게 틀릴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자기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딱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식을 보시면은 자기가 어디 달이 딱 보면 달 글씨 보면은 어디다. 생일을 보면 어디다 이게 딱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보시자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임묘진 이것은 봄이고 사오미 이건 여름이에요.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뱀띠가 인월에 태어났다 이거입니다. 뱀띠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이것보다 형이라고 그래요. 형. 이것보다 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절입니다. 다 경찰서 가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막 경찰서를 간다, 뭐 형이니까 형살이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형살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서를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찰이 된다 할지 검사, 뭐 판사, 뭐 이런 형권 쪽에 일을 한다 할지 아니면 칼잡이라도 한다 할지 명품, 특등 사수라도 한다 할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코드 속에서 자기가 잘못하면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것은 이제 10%밖에 아니에요. 90%의 얘기는 조절이에요. 나의 의견, 너의 의견, 합의가 된 의견 갖고 쫙 일을 밀고 나가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회는 호랑이 달에 태어난 뱀띠의 사회는 그 사회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회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조절을 하고 의견이 분분해. 그러면서 서로 조절하면서 발전하는 것. 이러한 사회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이렇게 튀는 그러한 분이세요. 여기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뱀띠의 호랑이 달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날이 무슨 날이냐에 아무 관계 없이 이러한 형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도 그렇게 있고 이 사회도 이런 상황이 전개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토끼다라고 이제 뱀띠가 태어났어요. 자, 뱀띠는 보자고요. 여름 여기 뱀은 여름에 소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뱀은 화예요. 여름이니까 화예요. 근데 뱀하고 닭하고 소가 운동성이 금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 나는 금나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토끼달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봄이거든. 그리고 나는 원래 목이야. 그리고 나는 목이거든. 봄이거든. 근데 토끼띠, 돼지띠, 양띠는 운동성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목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에 가는 길도 목이야. 목나라의 대장은 토끼입니다. 근데 뱀은 마지막 가는 길이 금으로 갔고 여기 마지막 가는 길은 목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금목 상전하는 거예요. 뒤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회에는 뭐가 잘 짝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소개가 딱 보면 또 이렇게 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맞으려면 덕덕이라고 맞아야 되는데 짝이 안 맞아. 근데 안에 삽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으면서 겨우 맞아가면서 지글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건 사회 구조일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날 어떤 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묘목의 특성과 사화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남에게 베풀려 하고 밝게 살아가려는 그러면서도 속에는 굉장히
어떻게든지 이 일을 헤쳐나가고 이겨야 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이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회는 찌글빡을 노는데 나는 어쩌라고. 내가 이 사회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찌글빡을 논다는데 나는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 진 날 날이 생일이니까 이건 사회죠. 태어난 날이죠. 이 사회는 따로따로 놀죠. 지들끼리 안 만든 만든 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 날에 태어났어. 이거 날입니다. 내가 이 가까운 사이를 보니까 임묘진해하고 합이돼 있네. 아은 우리는 형제야. 가까운 사람 협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또 멀리 먼 사회라 했지 않습니까? 큰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사 합이라고 해갖고 이게 또 굉장히 합이 강한 거예요.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속에서 나는 요놈한테 볼일 보고 이놈한테 볼일 보면서 내가 사정없이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요거 딱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회가 어쩐다라는 것은 아 이런 것인데 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연결된다라는 것은 나를 보고 이 날에서도 짝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다 연결되어갖고 짝이 맞아가지고 다 내가 끌고 와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인하고 사하고 관계를 얘기했어요. 묘하고 사하고 관계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묘년, 지금 현재 묘년이에요. 연. 묘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출을 해서 오, 이 연이 됐을 때 토끼 연이야 올해가. 그럼 토끼 연이 됐을 때 어? 나하고 먼 사회는 아까 따로 논다고 그랬죠. 따로 놀면서 은근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합하기는 합했는데 좀 따로 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고 외국이고 먼 일이고 큰 일이지 않습니까? 큰 일에 대해서는 묘년에 대해서는 약간 따로 노니까 여기다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이 묘가 달하고는 아까 봄 얘기했죠? 인, 묘, 지는 이거 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봄이고 목이에요. 아, 내가 가까운 일은 나하고 잘 맞네. 올해는 좀 그 일이 키워지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달들을 쭉 들어보고 아, 내가 뱀띠하고 뱀띠가 이거다고 같은 얘기들이 비슷하니까 아 어떤 연애는 어떻게 되겠네 이걸 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이게 이제 경일날 태어났다고 하냐 그러면은 묘년에 돈을 사정없이 버는 거야. 이게 재단 말입니다. 에? 자기가 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관이 치고 있는데 이제 재생살이 되는데 이 경 자르가 되었다고 하면 또 이게 또 이제 자사합 되고 해가지고 또 이게 해결이 기가 막히게 되면서 돈은 사정없이 버는 이런 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얘기고 아무튼 그런 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은 아 어떤 연애도 비슷한 그런 것이네 이렇게 좀 유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용달에 태어났어요. 뱀띠가. 이건 이제 기가 막힌 합이에요. 요건 봄이단 말입니다. 이건 여름이에요. 이거 쫙 나눠서 봄이 다 끝났어. 여름이 시작이 돼. 여기서 이제 여름을 열려면은 이 토에 있는 기운을 뱀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어이, 영형, 좀 줘봐. 너 여전까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죽게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을 열어간단 말입니다. 뱀이. 이런 기운이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 관계는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 사회는 궁짝궁짝이 잘 맞는 그러한 사회다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뱀 달에 뱀이 태어났어요. 뱀 달에 뱀이 태어났어. 뱀이 한 마리만 있어. 그러면 원매 닭이 와서 나를 쫓아본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뱀이 딱 한 마리가 더 왔어. 닭이 아닌가? 아무튼 친구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더 없으면 내 어깨 힘들어가 버리잖아요. 둘이는 친구니까 궁짝이 잘 맞아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서 잘난치기 하면서 마이크를 노래가 지가 못 보면서 마이크를 노래방 그 뭐야 보랑바리에다 확 던져버렸고 보랑바리 깨져버렸고 돈 물어줄 수가 있잖아요. 둘이 이제 사고를 좀 칠 수가 있어. 예. 맞으면서도 맞아서 합이 잘 가면서도 너무나 기운이 세서 사고를 칠 수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애기는 무지하게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버렸다고. 둘이 기운이 만나갖고 착한 애도 착한 애도 착하냐 만나가지고 힘이 뻗쳐가 큰일 내든지 사고도 치든지 이런 데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을 탓하지 말아라. 저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래버렸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서 이 이제 뱀 두 마리가 서로가 잘난 거잖아요. 서로 잘났어. 서로 의견을 개진을 해. 그래서 합의해서 발전을, 아까 형 얘기했죠? 이런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발전하는 그러한, 이 사회가 그런 기운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 사회는.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 그건 별개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는 말 달에 태어났어. 근데, 뱀띠야. 그럼 이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느낌으로 잘 어우러지고 있는 사회다 이거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인데 뱀은 보자고요. 나는 환데 여름이니까 화야. 근데 운동성이 사, 유, 축 해갖고 이게 뱀, 닭, 소는 금 운동성으로 간다고 아까 얘기했죠. 금 운동성이에요. 말은 나는 화거든. 화가 나는 화야. 근데 여름이니까 화거든. 근데 나는 화나라의 대장이거든. 화야. 화생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기서 화생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화생금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화생금을 하는구나. 화극금이 아니고 이것은 화생금입니다. 안에가 또 그게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 뱀띠에게 말의 기운은 자기의 혈연적인 학연적인 그런 관계, 사회적인 관계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거의 도화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도 멋있어. 주위 사람도 멋있어. 이 사람도 자기한테서 도화가 있기 때문에 멋진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서도 합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띠. 양달. 양달이죠? 나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이게 토끼띠를 중심으로 해서 목나라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양이, 나는 노란 색깔은 이제 토거든요. 노란 색깔이 토예요. 나는 토거든. 그런데 여름이니까, 여기는 사오미 여름이지 않습니까? 화거든. 근데 내가 가는 길은 목나라야. 근데 이제 이 뱀 입장에서는 나는 화거든. 그런데 여름이니까 화거든. 근데 내가 가는 길은 뱀, 닭, 소가 금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나아가 가는 길은 금이야. 금목상전이 일어나죠. 자, 여기는 여름 계절로서 여름이란 말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그런 느낌적인 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가 잘 돌아간 듯해. 근데 그 속에서 네 갈 길이 다르고 나 갈 길이 다르다라는 느낌적으로 청재간 같이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이런 느낌적인 것이 사회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아, 그것은 이제 별개의 얘기라고 그랬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써놓은 것은 이걸 얘기한다고 다시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 본인인데 본인이 이 사회가 일어난 현상, 본인이 이 사회, 본인의 사회, 연월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사회적 환경을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뱀띠가 원숭이 달에 태어난 사람은 이것은 이제 사신합형이거든요. 이건 육합으로. 그러면 둘이서 굉장히 짝이 잘 맞아요. 합이야. 합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잘 맞는 합이에요. 부부합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둘이서 치고받고 한다 이거예요. 치고받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역동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이제 똑똑하고 역동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전부 한 가락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합이 잘 맞으면서 자기 의견이 아주 분분해. 그러면서 이제, 아까 형 얘기했죠? 형? 서로 조율을 해가서 일을 발전시키러 가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뱀이 닭다리 해놨어요. 이것은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는 금운동성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이에요. 굉장히 합이 좋은 거예요. 이성관계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일날 태어났다고 가정해볼까요? 병일날 태어났으면 이것은 이제 재단 말입니다. 돈이에요. 돈. 이것은 자기 돈 털어가는 놈이에요. 돈 털어가는 놈. 친구가 돈 털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딱 엮어지면은 이게 아까 뱀띠하고 뱀하고 닭하고 소는 금을 만들어 간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돈 바다를 만들어 가라. 돈 바다를. 병인을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주기도 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돈 좀 줬는데 용돈 좀 줬는데 그 친구가 같이 갑자기 일을 막 뭐 해갖고 돈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기 돈을. 친구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또 좀 더 깊이 이제 해서 들어가는 사주를 해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꿍짝짝이 잘 맞다. 여기하고 이제 술은 하늘의 기운이거든. 산은 땅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이건 태양이에요. 이것은 이제 천문방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이랬다 태양이랬다가 다 복잡해. 그건 답을 알 필요 없어. 이것은 기문 원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천재. 또라이. 집중. 특성이 그래요? 이 사람이 사이는 사이는 천재도 많고 또라이도 많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또 내는 사람들이에요. 연구 분야에 있거든요.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간관계에서 집중을 하면 또라이가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집중 또라이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학문이랄지 연구랄지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집중을 하면 천재, 전문가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남녀관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좀 별의 문제.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아까 얘기했던 설명했던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 뱀띠에게 이 술달에 태어난 것은 그냥 하늘에서 자기 먹을 것을 줘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본인이 어떤 날이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게 멋지게 사주가 풀어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입니다. 해자축. 요거는 이제 해자축 돼지 쥐 소 이것은 이제 겨울이죠. 이게 겨울이고 여름이에요. 수화가 상전했고 충해가지고요. 사회가 역동적이면서 굉장히 그냥 유동치는 그런 사회예요. 여동치는 사회예요. 잘 안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5일날 태어났다 하냐 그러면은 사회는 여동치고 있지만 자기는 오해합 사음이하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띵호와 여기서도 띵호와 두 사람 둘이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끼어서 나는 잘 먹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이 사회는 복잡해. 자기는 항상 머리 아프지. 뭐 달라가면 자기가 중간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제 끼어서 짝짝짝 어떤 건 유대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오니까 그런 오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자는 수의 대장이에요. 사는 금의 시작자입니다. 그래갖고 태합이 완전히 순수합이에요. 그 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는 수야. 겨울이니까 수거든. 나는 가는 길은 수나라의 대장이야. 근데 이제 이 뱀이 맨 처음에 가는 게 화야. 나는 환거든. 근데 여름이니까 화야. 화죠? 근데 사유축 해가지고 뱀띠, 뱀, 닭, 소의 기운이 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태아벨에게 굉장히 합이 잘 맞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유축 삼합이라고 그랬죠? 이 사회는 굉장히 이제 합이 잘 맞는 사회죠. 뱀띠, 소띠, 닭띠가 금나라를 형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금나라란 말입니다. 이게 금나라를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화일날 뭐 병이랄지 정이랄지 관계없어요. 화일날 태어났다 하면은 이것은 자기의 돈 털어가는 놈이고, 여기 멀리 있는 놈은, 가까이 있는 놈은, 자기가 열심이란 자기 재주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돈도 들어있거든? 근데 이 운동성이 이러기 때문에 항상 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 친구니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해서 돈이 벌어지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운이어갖고 닭운이랄지 그런 때가 됐다. 이러면은, 완전히 이게 엮어져가지고 돈 국으로 쫙 형성이 되니까 그때 평생 벌 것을 한꺼번에 벌어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사주란 말입니다. 그런 사주 구조는 그런 것인데 암튼 여기는 사회가 짝짝짝짝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뱀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